쿠션 바디펌 예, 백사이드의 예, 테크닉 보여드리겠습니다.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. 그대로 한 바퀴 반 정도의 여유분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십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들어갔죠. 예, 한 바퀴 반이 들어갔습니다. 이 상태에서 약간 3번 회전을 한 바퀴 정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빗을 잡으시고 자 그대로 빼셔요. 뺀 다음에 그 다음 한 바퀴 정도의 리치에서 예, 와인딩 들어갑니다. 끝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뜸을 들이는데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데려주기 예,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예, 피카의 롱 아이롱의 덮개를 예, 공을 활용하셔서 길게 펼치세요. 그 다음에 수분 다 날라갔죠? 그럼 빼세요. 이렇게 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쿠션 바디펌 예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네, 쿠션 바디펌 테크닉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고 네,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와인딩 들어갑니다. 자, 와인딩 예, 이렇게 한 바퀴 반 정도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빼주세요. 그 다음 빗을 대고 예, 첫 번째 리치를 지나서 한 바퀴 정도 있는 데서 예,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셔서 덮개 아이롱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치세요. 그리고 놓으세요.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뒤집으면 쿠션 바디펌이 완성됩니다. 또 피카의 새로운 네,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. 이렇게 방향성이에요. 그래서 와인딩을 하신 다음에 네, 이렇게 지금 네, 손방울에서 위쪽으로 네,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네, 털이 더 훨씬 더 네, 예쁘게 나와요. 자,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. 이 웨이브가 있죠.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네, 이렇게 네, 하시면 이렇게 감싸주시면 또 한 번에 그 방향성이 돼서 웨이브가 더 예쁘게 자, 이렇게 해서 하시면 S자 커리 더 쉽게 네, 됩니다. 네. 자,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백파트입니다. 백파트도 피카는 공도 길고 하니까 매직으로 하면서 저희가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이쪽은 또 우측으로 이쪽에는 또 어떻게요? 자, 이렇게 잡으셔서 반대로 풀어주시면 이렇게 싹 올라와요. 이 상태에서 네, 피카는 봉이 되니까 이렇게 방향성 잡기도 쉬워요. 볼륨 매직 해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것보다 오히려 피카의 아이롱을 가지고 네, 이렇게 하면 컬이 되게 예쁘죠?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